서울시청과 두 번의 경기가 잡혀 있었는데 서울과의 원정에서 1대 0 패배를 거뒀지만 직전 경기 본인들의 홈에서 기분 좋은 2대 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원정 그만큼 기세가 오른 화천 K스포를 창녕 WFC가 원정에서 어떻게 홈에서 어떻게 상대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 많은 관중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고 모든 골에 기여를 했는데 오늘은 나서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화천 K스포 오른쪽에 창녕 WFC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꺾어줍니다. 가운데로 사와코가 살짝 물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정 가운데로 연결이 됐습니다. 박상적 슛! 벗어납니다! 자, 기습적인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습니다. 사와코입니다. 사와코 선수 물이 올랐죠. 지금도 터닝 동작이 좋았고 예, 고민정 선수의 패스가 정말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와코 선수가 지난 경기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정말 황하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크 정면 내줍니다. 그대로 슛! 막힙니다. 최혜석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오히려 상대의 허를 찌르는 준비된 세트피스가 나왔죠. 네. 붙여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속았지 하면서 패스를 줬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뒤쪽에서 걸어내지 못했습니다. 박사쪽 잡아내고 있는 최혜석 골키퍼입니다. 최진화 선수에게 공이 간 것 같은데 상당한 혼전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쨌든 집중력을 가져갔습니다. 네. 황하연 선수의 코너킥이었고 여기서 한 번에 처리가 되지 못했거든요. 이건 슛을 막은 거네요. 위재은 선수 앞에 공이 떨어졌고 하고 있는데 수비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것이 화천에게는 좋은 소식이고요. 네, 이네스가 살렸네요. 왼쪽 측면에 이네스가 돌파합니다. 빠른 스피드 이네스 슛! 불절! 다시 한번 뒤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이게 이네스죠. 이네스의 정도의 수비가 이네스 선수를 막는데 그만큼 파생되는 공간이 많습니다. 네. 박지영 뛰었습니다. 이네스 네. 다시 한번 살아있어요. 슛! 막힙니다. 정보람 선수가 막아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된 것 같네요. 네. 여기에서 번뜩이는 장면을 한번 보여줬던 박지영 선수입니다. 박지영 선수의 센스는 언제 봐도 참 훌륭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네스를 바라봤거든요. 네. 어렵게 연결되면서 사와코의 슛까지. 위즈은 내줍니다. 뒤쪽으로 네. 잡아놓고 아하, 박스 안쪽입니다. 살아있어요. 다시 한번 뒤쪽에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최수진의 슈팅입니다. 최수진 선수가 파포스트를 노렸던 가마차기를 시도했는데 조금 더 감겼다면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교한 슈팅을 한번 가져갔던 최수진 선수였습니다. 네, 정확히 보내줍니다. 그대로 크로스 박스 안쪽으로 갑니다. 네. 떨궈놨어요. 잡아놓고 이수빈 돌파 시도. 이수빈 사이 접어놨습니다. 그대로 슛! 결정적인 기회 놓치고 맙니다. 황하현 정말 본인도 땅을 치면서 아쉬워하네요. 네. 자, 황하연 선수가 침착하게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공이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이수빈 선수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들이 많았음에도 끝까지 지켜냈고 황하연도 왼발로 한번 가져가 봤는데 정말 살짝 벗어났어요. 네, 본인이 직접 확인 최혜슬 골키퍼가 한 번에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길게 던졌는데요. 역습 갈 수 있죠. 자, 많은 선수들이 올라와 있었던 화천 K스포 수비 숫자는 5명입니다. 공격 숫자 3명이에요. 직접 갑니다. 직접! 골! 골! 교체로 들어온 강지은 선수가 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강지은 선수 급하게 교체로 들어왔거든요. 고민정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온 강지은 직접 돌파를 해내면서 직접 슈팅까지 가져갔고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출전의 기록은 있었지만 득점이 없었던 강지은 선수가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창녕 WFC는 서울에 이어서 화천 역시 본인의 리벤지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전반전 정말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희슬 골키퍼로부터 시작됐던 역습 기회 강지은 선수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지금은 이네스 선수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이
양 옆으로 퍼져주면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고요. 공간이 생기니까 자신감 있는 돌파, 그 이후로 슈팅까지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역시나 수비는 이네스 선수에게 몰릴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 공간을 파고들었던 강... 아, 그 장면 내줍니다. 사와코, 사와코 돌아섭니다. 사와코 슛! 아! 자, 패스였을까요? 슛이었을까요? 사와코 선수가 일단 안쪽을 향해 연결을... 이수빈을 거쳐서 왼쪽으로 정지현, 다시 한번 이수빈, 이수빈 갑니다! 슛! 자, 대포 한 방을 보여줍니다. 이수빈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최예슬입니다. 오늘 경기도 최예슬 살아있네요. 자, 이수빈 선수가 공간이 나자마자 직접 중거리 슛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예. 창녕 WFC의 골키퍼는 최예슬 선수였습니다. 확실히 팀의 분위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이런 중거리 슈팅만한 게 없는데 이수빈 선수의 아주 자신감 있는 슛, 비록 최예슬 골키퍼가 맞긴 했지만 지금 윤희선 선수, 아 지금은 뺏겼어요. 가운데로, 자 바로 공격 기회 맞이합니다. 위재현, 위재현 슛! 잘했습니다. 자, 세컨볼! 최진아 선수가 또 한 번 진정팀의 비수를 꽂습니다. 스코어 1-1. 이렇게 된다면 최진아 선수 친정팀 킬러라고 불러도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경기 연속 친정팀을 상대로 골을 기록하게 됐고 위재은 선수의 첫 번째 슛이 좋았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지금 최진아 선수의 셀레브레이션이 있었고 위재은 선수와 최진아 선수의 합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최진아 선수는 득점을 하게 된다면 카메라는 무조건 최진아 선수를 향합니다. 네. 최진아 선수 정말 골 넣는 걸 보는 재미가 있는 선수예요. 네. 결국에는 빠른 타이밍에 화천 K스포 최진아 선수가 동점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이 슈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최예슬 골키퍼가 정말 어려운 슛을 막았지만 세컨볼은 결국 최진아에게 흘렀습니다. 네. 최진아 선수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동점 골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양 팀의 스코어는 1-1이 됐습니다. 오히려 선제골을 넣은 이후로도 분위기를 잡아갔던 것은 창녕이었지만 K리그에서 코너킥으로 인한 골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올려줍니다. 이번에도 뒤쪽으로 깊숙하게 하지만 최예슬 골키퍼가 껑충 뛰어내면서 잡아냈습니다. 역시 최예슬 골키퍼의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은 또 최예슬 키퍼가 쓰러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1라운드 창녕 WFC와 화천 K스포의 전반전은 1-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양 팀이 두 명의 최예슬 선수가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투예슬 체제가 됐네요.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창녕 WFC, 오른쪽에 화천 K스포가 위치를 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데요. 올라갑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뒤쪽에서 그대로 잡아놓고 슈팅 막힙니다. 오! 오! 자, 네, 지금 잡았어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정보람 선수가 막아냅니다. 아, 잡는 줄 알았지만 이 슈팅도 네, 뚝 떨어졌어요. 궤적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 차례 놓쳤지만 결국은 어렵게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3차 정혜지 선수까지 넘어지면서 득점을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펼쳐지고 있는 5위 창녕과 3위 화천의 경기도 치열합니다. 자, 박스 안쪽으로 연결이 자 지금 두 명의 선수 그리고 세 명의 선수가 크게 부딪혔습니다. 네 정말 큰 충돌이 있었고 아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희선 선수 앞쪽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오른쪽 경합 최수진 올라와 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최수진 좋아요 좋아요 슛! 좋아요 높게 떴습니다. 오늘 황하연 선수에게 많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데 번번이 득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킥을 찬 후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최수진 선수의 오버래핑 오늘 정말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날카로운 플레이가 또 나왔어요. 이게 약간 수비수의 굴절이 되면서 절묘하게 황하연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 힘이 조금 들어 황하연 이네스의 수비 네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꺾어줍니다. 이런 상황 살려야죠. 자, 그 장면 슛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강지은 선수였습니다.
강지은 선수 걸어낸 공이 멀리 가지 않았고요. 나츠가 받았습니다. 위재은. 위재은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한번 직접 해결을 해봤던 위재은 선수였습니다. 전반전에 정말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 후반전에도 묵직한 중거리를 보여주네요. 여기에서 본인이 직접 파고들면서 중거리 슛까지 기록했던 위재은 선수입니다. 이번은 득점을 기록했었던 강지은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강지은의 코너킥 높게 반대편으로 갑니다. 살아있어요. 쳐냅니다. 키퍼 성장이네요. 원바운드로 어렵게 떨어진 공 정말 잘 막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었던 창령 WFC입니다. 자, 뒤쪽에서 헤더를 가져갔거든요. 네. 여기에서 손으로 막아냈던 정보랑 볼키퍼. 자, 이번에는 공간이 생겼는데요. 정지현. 치고 갑니다. 정지현 박스 안쪽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굴절 다시 한 번. 이번에도 최진아 선수입니다. 결국 화천의 해결사 누굽니까? 최진아입니다. 네, 결국에는 최진아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도 멀티 득점을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최진아 선수 지난 경기도 2골, 이번 경기도 2골, 그리고 고유진과 함께 재치 있는 셀레브레이션까지. 네, 최진아 선수가 결국에는 오늘 경기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아, 화천이 이번 시즌 강팀이 된 게 정말 느껴집니다.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경기에서도 정말 어렵게 결국은 지지 않고 비기거나 이기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확실히 강팀으로 가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굴절이 발생을 했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최진아 선수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팟포스트를 보내요. 네. 사실 정말 많은 집중력이 필요했던 슈팅이었는데 정말 침착하네요. 네. 아, 최진아 선수 오늘 본인의 킬러 본능을 마음껏 보여줬고 이렇게 된다면 최진아 선수 역시 5골 계속해서 득점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겠습니다. 스로인. 아, 앞서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전방 압박 보여주고 있고 자, 끝까지 나가면서도 네. 최진아 선수는 이 카밀 수도 있는 양 팀의 경기 자 붙여줬고요. 박스 안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이 공을 화천이 결국 가져가네요. 앞쪽으로 길게 걷어내면서 이렇게 양 팀의 1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1라운드 창녕 WFC와 화천 K스포의 경기 결국 화천 K스포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전반전까지